이렇게 걸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아, 매점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예. 아, 저기에다가, 아, 1박엔 얼마예요? 지금 평일은 2,000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다고 합니다. 조금 매점에 가서 또 사야 되네요. 그라운드 커버의 리틀 하우스. 이게 제 집이에요. 시 sa, noi del sud parliamo a voce alta. Si sa, noi del sud facciamo discussione imposta. Siamo allergici alle strisce, di restare in fila non ci riesce neanche ai funerali. Si sa, noi del sud leggiamo libri a stento. Si sa, noi del sud collezioniamo caffè a scrocco. Imbattibili nel lancio di parole dai balconi. Siamo tesserati al club delle comari. Se prende spazio l'indifferenza, resta il silenzio di un condominio anonimo. Porta pazienza al perbenismo, io preferisco il rumore della verità. Si sa, noi del sud siamo sognatori inermi. Si sa, noi del sud vogliamo il mondo a nostri termini. Testimoni del principio elementare, del riposo alla controre, sacro pure alle campane. Noi del sud facciamo a pugni con la storia, si sa, noi del sud abbiamo corta la memoria. Nel giorno della festa ricerchiamo tra la folla quel sorriso che brillava ad ogni giro della giostra. Se togli spazio alla tenerezza.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피칭은 나름 성공했어요. 쭈글쭈글하지만 저 이렇게 잘 팽팽하게 못하는 거 아시죠? 차에서 매트랑은 따로 있거든요.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올게요. 잠자리 세팅 완료.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착해서 지금 인센스 스틱 하나 피고
그러고 정리 얼추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제 자리 바로 보이는 데가 계단인데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눈치 보이는 거 조금 빼고는 너무 만족합니다. 아직까진 추운데 지금 난로 안 가지고 나와봤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여기는 그나마 전기가 1kW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기 난로 이 안쪽에다가 지금 해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은 훈훈합니다. 바람막이 안 가져왔구나. 아하. 음식은 여기 이런 꽃그림 장바구니에 아이스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또 들고 온지. 그래도 이만하면 미니멀하지 않아요? 잔바리 짐이 좀 많아서 왔다 갔다도 몇 번 했어요. 그래도 왔어요. 어때요? 지금 저기 제 사이트 이렇게 돼 있네요. 산책로 끝에로 나가서도 한참 뒤인 것 같은데 여기가 B20. 여기가 B15번 데크인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약을 여긴 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B15번 아니면 저는 여기 B뭐 23? B25? 이런 자리도 좋았었는데 괜찮은데? 근데 예약을 다 안 받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못했지만. 좀 내려가 볼게요. 이거, 담요떼기 걸치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요. 혼자 이렇게 걸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산책로가 어디까지 이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앞뒤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마스크 내렸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늘도 이쁘고 오늘 보이려나? 물도 이렇게 내리고 너무 좋아요. 제가 캠핑하는데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올해 한 세 가지 정도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비행기 소음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제 장박지도 워낙 그건 심했어가지고 익숙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백패킹 도전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점차 미니멀로 줄이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백패킹이 1순위인데 운동을 좀 하고
제 체력을 키운 다음에서야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을까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섬으로 캠핑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백패킹의 연장이긴 하죠. 네, 섬으로 한번 캠핑을 가보고 싶고 차박을 도전해 보고 싶은 거,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매점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올해 건강관리 조금 해서 백패킹에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짐도 미니멀로 줄여보려고 해요. 아무튼 매점 가서 맥주 안주 좀 사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는 백패킹은 하되 산은 내년부터 타야겠어요. 지금 여기도 힘들어서 휴양림도 주차가 바로 옆에 안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이 자연은 더 훨씬 이쁘더라고요. 가방 하나로 메고. 저 백패킹은 산은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숨이 안 쉬어져. 이 계단 걷는 것도. 그래서 휴양림 오면 이렇게 좀 자주 걸어보려고요. 운동도 될 겸. 아휴, 이거 먹겠다고 지금 걸어온 건데 도로아무 탑을 뭐 다이어트는 아니어도 이렇게 걷는 건 어쨌든 먹기 위해 걸어도 건강에 조금 도움 되겠지 뭐. 안 되면 말고. 아 진짜 나 백패킹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냥 생각만 했던 거를 올해에는 꼭 해볼게요. 아휴, 맥주 한잔 해야지 안 되겠다. 찐따오 한잔 하겠습니다. 보고 해가 약간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내가 이 자연에다가 집을 짓고 이러고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쉬고 있다는 게 저 너무 신기하고 진짜 행복해요. 신기해. 진짜 진짜 신기해. 내가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텐트 안에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 옆에도 여자분 혼자 오셨고 저
저기 앞에 쪽은 커플인 것 같은데 남자분만 오셨어. 근데 의자 두 개를 세팅해놓고 되게 예쁘게 놨어요. 이따 여친 올 건가 봐요. 그리고 저 앞에는 단체.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나.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혼자여도. 이거 할 거 알았어요. 미니멀하다면서 집에서 후라이팬 가져왔어. No! No! 대박. 나 계란 안 가져왔구나.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였는데. 아,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안 챙겼다. 소스도 지금 안 챙기고. 어머머. 오늘의 주인공은 오리입니다. 이거 먹을까? 진짜 양 이거밖에 없는데 떨어뜨리면 올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의자는 사실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챙겼는데 차에 안 넣었어. 그냥 쌈무에 싸서. 아, 원래 칠리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야채 넣고 칠리 소스 없다라는 게 너무 슬퍼요. 되게 짭조름하고 되게 상큼함. 근데 오리가 몇 개 없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오리, 파프리카, 쌈, 야채하고 이렇게. 웅? 캠핑 왔는데용? 나 건다고 안 했나 내가? 지난주 통화할 때 100만 불짜리 식당, 그죠? 뷰 진짜 대박이죠?
너무 뜨거워요. 온풍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끄고. 이 핫팩은 진짜 별로예요. 이거 잘 안 돼. 여기서 그냥 남아있는 거 팍팍팍 써버리려고. 다른 휴양림에서는 이거 툴콘이 안 되거든요. 얘가 최초로 틀어질 때가 500이 넘던가? 600이 넘던가? 이제 안정화되면 따뜻한데 최초 틀 때가 되게 높았어. 여러분, 텐트 안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플라이 다 양쪽에 했는데 이쪽은 지퍼가 없어요. 이쪽은 지퍼가 있고 출입문은 한 방향만 있는 텐트입니다. 출입문이 한 방향이고 그 이게 폴러 투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끔 둥그니까 죽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A형 텐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많이 죽어요. 이렇게는 이렇게 붙어야 돼. 오, 뭐 정전기 장난하네. 추울까봐 쉘터 가지고 가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조금 쉘터 없이 좌식으로 있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는 재밌어요. 전 지금까지 괜찮아요. 어? 다행히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고대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얘는 전기를 조금 더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캠핑장보다. 다른 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600W까지인데 여기는 1kW니까 이렇게 온풍기도 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온풍기 틀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진짜 장난이다. 아까 남은 도리토스. 앞으로도 뭐 저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보이면 다봉이가 장박대 많이 질러놨구나 라고 생각. 이것도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이거 지금 두 달 만에 피칭해 보는 거예요. 12월에 샀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지금 7시 43분. 접고 다 얼고 좋은 아침입니다. 목이 잠겼네요. 아침이 조금 춥네요. 여기 계신 분들 왜 다 아침도 안 먹고 가요? 지금 9시인데 일어나시자마자 다 가. 여기 11시 퇴실이거든요? 왜 가지?
진짜 이상한데? 왜 밥을 안 먹고 가니? 이게 좋은데? 이상하다.